저는 AI 소프트웨어 학과 발표를 맡은 소프트웨어 미디어 산업공학부 30대 학생의 이현호입니다. 먼저 학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날 인공지능은 수많은 산업 시스템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학과는 이를 리드하기 위해서 인재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과학, 데이터과학, 산업공학, 미디어공학, 응용수학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IoT 시스템, 스마트 미디어, 가상현실 및 혼합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을 기획 및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 것보다 그냥 고등학생분들의 그 질문들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학과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나요? 학과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희 과는 매년 성적 및 생활 형편에 따라서 전공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대활동 우수자 및 학과 발전에 기여한 학생 5명에서 6명 정도를 선발하여서 매년 기업에서 기부된 발전 기금을 장학금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프로그램 코드 분석 및 개선, 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능력, 팀워크 향상 등 취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AI 소프트웨어 학과는 뭘 배우나요? AI 소프트웨어 학과는 뭐를 배우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AI 소프트웨어 학과는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뭐 그런 질문일 텐데요. 바로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의 차이입니다. 소프트웨어학과는 소프트웨어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컴퓨터공학과에서 따로 나와진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중점으로 배우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 정보 보안 등을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졸업후 진로는 어디가 있나요? 세 번째 질문은 졸업 후 진로가 어디가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소프트웨어 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소프트웨어, 게임, 모바일, 웹 개발 업체, 홈페이지 구축 업체, 영상 제작 업체, 애니메이션 관련 업체, 웹 프로그래밍 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해요. 그 외에도 사실 정보통신 관련의 뭐 민간, 국가 연구소, 컴퓨터 관련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나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대학생이 되시면은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중 하나죠.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국내에서 이제 정보처리 기사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국제공인 소프트웨어 개발, 뭐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자격증 등 정말 자격증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오는 게 좋을까요? 무엇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오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는가 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다면 굉장히 힘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집중력도 집중력이고 그런 거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창의적인 발상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필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특성을 가진 학생이라면 적극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돈은 이제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려면 직업의 비전이 좋아야 하는데 현재 IT 분야의 직업의 비전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는 많이 벌기가 힘들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스스로 독학도 하시고 다룰 수 있는 언어가 많으면 취직 확률도 높아지고 그만큼 우대도 많이 해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돈도 그만큼 많이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온 질문이 여기까지라서 저희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